양쪽이 균형을 이루는 점.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무게 중심이다. 무게 중심. 그래서 이걸 우리 활동자 한번 써볼까, 얘들아? 자, 이 받침점의 위치가 어디에 와야 되느냐? 자, 무게 중심에 와야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받침점, 요 손가락이라든지 요 아래쪽, 아니면 우리 옛날 그 민속놀이 중에서도 널뛰기, 그런 것들도 받침점이 시소랑 비슷한 원리니까. 자, 이 받침점의 위치가 무게 중심에 와야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무게 중심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이면 양쪽의 무게가 같아야 되겠네? 맞는 말일까? 양쪽의 무게가 같은 지점. 맞는 말일까요? 시소를 생각해 봐봐. 너희 아빠나 엄마가 당연히 너희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 근데 아빠, 엄마랑 너희랑 시소 탈수 있겠니? 재밌게? 못할까? 아빠가 무거우니까 엄마가 무거우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할수 있죠? 있어요. 어떻게 앉으면 무거운 탈수 있어? 사람은 가까이 타고 가벼운 사람은 멀리 타면 돼. 그렇지. 위치를 맞춰주면 되거든. 위치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무게는 달라도 돼요. 그러니까 무게가 같은 지점이라고 하기에는 요 설명은 조금 정확하진 않고, 자, 무게가 같은 지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지점, 수평을 이루는 지점이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설명하는 게더 맞는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름은 무게 중심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거, 볼펜 지금 들고 있는 친구도 있지, 연필이라든지 요런 것도 마찬가지야. 가운데를 들면, 가운데를 받치면 무게 중심이 안 맞아요. 자, 왜냐? 자, 한쪽은 이렇게 뭐 뚜껑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쌤 들고 있는 연필 같은 경우에는 깎아놨기 때문에 양쪽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위치를, 요 받침점의 위치를 잘 맞춰서, 자, 무거운 쪽에 받침점을 약간 가까이 두면, 자,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받칠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자, 요런 경우에는 쉽지. 양쪽에 이제 재질도 똑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야. 모양은 똑같은데 한쪽은 플라스틱, 한쪽은 쇠. 재질이 달라도 안 되죠. 그럼 무게가 달라지니까. 그다음에 모양이 똑같은가, 재질이 똑같은가, 뭐 그런 걸 보고서, 자, 완전 양쪽의 모양이 똑같으면 이건 딱한 가운데 올려놓으면 돼. 이런 거는 쉬워. 이런 건한 가운데로 올려놓으면 되는데, 뭐 숟가락이라든지 아니면 연필 같은 경우에 양쪽의 모양이 대칭이 맞는 저울이에요. 경우에, 핸드폰 핸드폰이 여기 저울이라고? 뒤에 이게 있어가지고. 아, 그걸 맞춰준다고? 깜짝 놀랐다. 핸드폰을 뭘잴수 있는지 하고 깜짝 놀랐다. 요즘 핸드폰 기능이 그거 새로 생긴 줄 알았어.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가운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야구방망이도 한번 봐봐. 한쪽은 가늘고 한쪽은 그 굵죠. 자, 굵고 여긴 가느니까 요것도 약간 굵은 쪽에, 두꺼운 쪽이라고 해야 되나? 굵은 선생님, 둘다 쪽에다가 맞췄는데 맞춰주면. 돼요. 오, 핸드폰 떨어지면 어떡해? 어? 떨어지면 핸드폰이 망가진 게 아니라 너희 막 잘못 발에 떨어지면 발 다친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선생님 영상 하나 보여줘. 우리나라에 요 균형 잡기가 왜돌 너희 왜 절에 가서 왜 돌탑 쌓는 거 혹시 본적 돌탑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서커스 같은 경우에도 의자를 막 삐뚤어 막 쌓아놓는 모양 같은 거. 아니면 왜 좁은 그줄 위에서 왜 줄타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다 이런 무게 중심을 이용해서 수평 잡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요 수평 잡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이따 영상 한번 보여줄게. 지금 한번 보고 갈까? 재밌는가 한번? 네. 이거 한번 보고 가자 그러면. Yes. 정말 선생님 너무 신기하더라 이거. 좀 이따 한번 보려고 했는데 지금 한번 아이고 어디가? 잠깐만, 요건가? 있어봐, 쌤이 공유를 다시 할게. 그러면 이 화면을 한번 보여줄게요. 아니, 이게 된다고? 본드로 안 붙여 저기 세울 수가 있어. 네? 그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신기했어. 아니지. 아, 오. 저기 씨. 아, 잠깐.
와, 이거 봐. 봐. 자, 이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나라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뭡니까?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이건 어떻게? 예? 야, 이거 예? 와, 이게 예? 어? 도영이! 이게 되면 진짜 되나 봐. 되니까 나오셨겠지, 그렇지? 아! 와. 완전 신기하지. 심을 연결하는 거야. 여기서 마주 보고 있는 변의 요 중심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이 마주 보고 있는 각 변의 중심을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꼭지점이 마주 보고 있는 변의 중심. 사실 세 개 다 필요 없겠죠? 자, 두 개만 연결했을 때, 자, 요 만나는, 겹치는 점이 바로 무게 중심. 그 다음에 원은 여러 개 이제 지름의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정사각형이라든지 직사각형은 이렇게 대각선을 두 개만 그려보면 돼요. 요건 쉬운데, 선생님 책에 있는 게, 요 활동지에 있는 게 약간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활동지에는 사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니야.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만 요 방법이 되는 거고, 자, 요런 식으로.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조금 요거 하는 방법이 달라요.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볼게요. 요거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방법인데, 우선은 삼각형에게 절반을 나눠요. 요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또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자, 우선은 요렇게 나누면 삼각형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방금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배웠죠.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심,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심. 그럼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여기야. 그럼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구해야 되지. 연결하고 연결해서 요거. 그러면 요 두 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연결해요. 요게 이제 1단계. 요게 1단계. 자, 근데 요 사각형을 우린 아까 요렇게 두 개로 나눴잖아. 그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누는 거야. 자, 이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으로. 그럼 아까랑 방법은 똑같아요. 자, 위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서 또 이 무게중심을 연결해서, 그럼 우리 아까 1단계에서 했던 이 무게중심을 연결한 선이랑 2단계에서 무게중심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여기가 바로 이 전체 사각형의 무게중심.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요거는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이 종이를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요 방법은 조금 어렵고, 아니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요거 정도만 해보려고.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만 한번 구해보려고 했었는데, 요거 한번 시간 나면 합시다. 비행기나 배. 사실 요즘에 여행을 못 가서 비행기나 배 탈 일이 별로 없잖아? 근데 비행기 같은 거 우리 예약할 때 보면은 항상 정해진 좌석이 있어. 비행기라든지 배. 근데 보면은 탔을 때 보면 저 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저 자리 안 주고 비워놨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 저 자리 좋은 것 같으니까 막 마음대로 가서 이동해서 앉으면 될까 안 될까? 사고 난다.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제 비행기나 배 같은 경우에는 짐도 많이 실어놓잖아. 그러니까 짐의 위치랑 사람의 위치를 같이 계산을 해봐야 되나 봐. 그래서 짐은 만약에 뭐 뒤쪽에 이제 많이 실어 놓으면 사람은 어디에 많이 앉아야만이 균형이 맞을 수가 있겠니? 앞쪽.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로 약간 다 계산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양쪽의 균형도 맞춰야 되고 앞뒤의 균형도 맞춰야 되는데, 자, 그걸 다 계산해서 자리 배정을 했는데, 나 저 왼쪽에 있는 자리로 갈래. 그래서 한 두세 명이 우르르 왼쪽에 가버리면 오른쪽보다 왼쪽의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 무거워지면서 사고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승무원들 이동하시면 안 돼요 하는 이유가 배나 비행기 그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럴 때 항불이 이제 허락을 맞고 이동을 해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움직여도 될 때는 괜찮습니다 할 때도 있고, 안 됩니다 할 때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 너희가 나중에 여행 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운동 선수들도 이런 무게 중심이 필요하대요. 그 육상 같은 선수들 보면은 서서 달리는 게 아니라 약간 몸이 어떻게 돼 있니? 앞으로 숙여져 있잖아. 그치? 앞으로 숙이고 있는 것들. 아니면은, 그, 쇼트트랙 선수들도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그, 옆으로 기울어질 때 보면은, 손은, 땅에 대고 있고, 다른 손이 옆으로 펼치기도 해. 그니까, 손의 위치랑 발의 위치가 양쪽이 균형을 맞아야 된대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우리, 그,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김연아. 그, 왜, 그, 얼음판 위에서 막 스핀 막 도는 거나, 막 회전에 점프에다 뛰어내리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손하고 발의 위치가 엄청 중요한 건가 봐. 그냥 예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과 손의, 그러니까 양막에 한쪽
같은 손이랑 같은 발을 들어버리면 그쪽으로 어떻게 되겠니? 기울어지기 때문에 손과 발을 약간 비대칭으로, 한쪽 손을 이쪽으로 올렸으면 발은 이쪽으로 뻗는다든지 뭐 그런 좀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래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바로 요런 거 뭐라고 하니 얘들아? 고비? 모빌. 그렇지. 요런 거 애기들이나 아니면 방에도 이제 장식용으로 많이 걸어놓기도 하죠. 요런 것도 보면은 봐봐. 한쪽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돌탑 쌓는 거랑 우리 아까 영상 봤던 거랑 비슷한 원리죠. 요런 것들도 양쪽에 이제 균형만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다른 그 조형물이 매달려 있지만 무게중심만 잘 맞춰주면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일 유명한 분이 알렉산더 칼더라는 분이 요 처음에 모빌을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많이 만드셨대요. 이런 것도 전시회도 많이 있고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거는 바로 시소가 되죠, 시소. 자, 이거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바로 답을 한번 볼게. 자, 보통 가벼운 친구, 아, 요거 영상, 요것도 영상 한번 볼까? 선생님, 요거 하나, 게임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요거 한번 보자. 누구랑 칠까, 이 중에서? 누구를 앉으라고 할까? 누구랑 누구랑 칠까? 어? 남학생 할까? 아니면 여학생 할까? 남학생 할까요? 자, 남학생 앉힙니다. 그럼 이쪽에는 누구를 앉으라고 할까? 여학생. 여학생? 아, 남학생, 여학생 앉힐까? 여학생이 자, 여학생 어디 가까이. 앉아야 되겠어? 아까 몸무게 기억나니? 얘는 20kg, 그리고 얘는 여학생이 30kg 했어요. 그럼 여학생 어디로 가야 될까? 좀더 중심에 가까이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럼 더 가까이 가야 되나? 기울어지면 더? 안 되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얘는? 좀더 뒤로. 조금 더 뒤로? 좀더 뒤로. 조금 더 뒤로? 네? 안 되네. 약간 이거는 균형이 안 맞네. 어떻게 맞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안 되네. 약간 안 맞다, 그치? 약간 안 맞다. 여기 60kg를 하면 더 아니면 세워요. 누구를 가, 누구, 얘 뺏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볼까? 네. 누구 데리고 올까? 80kg 누구 데리고 올까? 이 사람 데리고 와볼까? 네, 60kg. 자, 어디 앉힐까요? 엄청 아까 얘는 가까이. 기억나니? 얘는 20kg 했어. 근데 얘는 60kg잖아. 60kg를 그럼 맨 앞에 가까이. 몸무게가 몇 배가 무거워진 거야? 3배. 3배. 왜요? 그러면 거리는 몇배 앞으로 와야 될까? 대신에 얘가 이제 세 3배. 배더 멀리 앉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얘는 여기 앉고. 그럼 이 사람은 하나, 둘, 가까이 세 번째가 저기요. 아니라 어디 앉아야 되겠니? 저 제일 앞쪽이에요. 첫 번째. 오. 되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지. 요 저울 한번 보자. 저울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은 접시가 양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한쪽에는 뭘 얹는 거냐면 아까 기준 물체라고 해서 뭐 분동, 추 아니면 이런 클립 모양 일정한 것들을 놓고 얘랑 무게가 어떤가 비교를 해서 수평이 되는 걸 맞추는 거지. 그럼 얘는 분동 몇 개의 무게가 똑같다 또는 클립 몇 개의 무게가 똑같다가 양쪽에 수평을 맞췄을 때 맞아요. 수평 잡기 원리로 이용하는 게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 그러니까 원래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양팔 저울은 접시가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 약간 얘는 그 윗접시와 양팔의 혼합형이라고 할수 있겠네. 이런 거는 클립 두 개의 무게야. 전자적으로는 있어야 집에. 그 다음에 전자저울은 요즘에 사실 윗접시나 양팔저울은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 안 하죠. 용수철 저울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용수철 어떤 저울 거냐면 저번에 만들었었는데 많이 쓰이던데요. 진짜 용수철은 그 가정용 저울이나 용수철 저울이 또 원리가 비슷해. 이 안에도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 얘들아? 요 속에도? 가정용 스프링. 저울 속에 여기도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용수철 저울이랑 원리가 똑같아. 넓기 때문에 무거워서. 그렇지. 여자는 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탱을 하는 거야. 어깨가 안 넓으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어깨가 들 수가 있고 남자는 어깨가 무거우니까 자꾸만 툭 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엄마 아빠 해보면 아빠는 잘안 되고 엄마는 잘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식으로 너희는 근데 아직 차이가 없어. 반대로 아빠가 잘 되고 엄마가 잘 되면 잘안 되는. 그런 경우라면 아빠가 어깨가 안 넓으신 경우 그러면 아빠가 성공할 수도 있어. 아빠 어깨가 만약에 안 넓으면 그러면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어. 아니면 아빠가 엉덩이가 아빠가 크시거나 어깨가 좁으면 아빠도 이게 성공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체형에 따라 다르긴 한 거지. 이런 것도 있고 하나 또 있다. 그다음에 요거 말고 요런 거 혹시 알아 얘들아? 손가락 하나로 사람은 못 일어나게 할 수가 있대요.
왜냐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려면 너 일어난다 생각해봐. 몸이 어디로 기운이? 딱 지금 앉아있잖아. 일어난다 생각해봐봐. 그냥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 약간 몸이 어디로 기울어? 아래로. 약간 앞쪽으로 기울지 않아, 얘들아? 네. 앞쪽으로 약간 기울자. 근데 그거 이거 알아? 주행수업 온라인으로 할때 아, 쌤들 요거 본적 내려가다가 있어? 이러고 가요. 이러고 선생님들이 맨날 이렇게 화면에 왔다가. 아, 진짜? 자, 그래서 요게도 같은 건데, 손을 움직이면 안 돼. 왜냐면, 만약에 손을 움직일 수 있으면, 앞으로 기울지 않고, 손으로 의자를 받쳐서 바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손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하냐면, 너희도, 요런 건 너희도 해봐도 된다? 뭐, 동생이나 엄마, 아빠 너무 힘이 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친구들끼리 의자에 한명 앉혀놓고, 손을 쓰지 말라 그래. 손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너희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손가락 하나로 그 앉아있는 친구의 이마를 가만히 누르고 있는 거야. 그 한번 일어나 봐봐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왜? 분명 우리 아까 일어나려면 몸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니? 앞으로. 그렇지.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해야 돼요. 몸이 전체를 앞으로 쏠려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머리를까 그 앞으로 이동하는 중심이 머리거든. 머리부터 이동해갖고 일어나야 되는데 머리를 가만히 누르고 있잖아. 난 일어나 무게중심이 싫었는데. 이동을 안 하니까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못 일어나는 거야. 이런 것도 한번 친구랑 한번 해봐도 재밌지. 조심해야 안 되는데, 일어나 찢었는데.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 친구랑 사이 안 좋을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 손가락 누르고 있으니까, 앉아있는 친구, 기분 나쁘다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난 일어나 지선데. 아, 진짜? 네. 그럼 이것도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줘 볼까? 우리 걷는 거. 걷는 것도 무게중심이다. 너희 걸을 때 봐봐. 손하고 발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하니? 너 오른손이 나갈 때는 어느 발이 나가야 돼? 오른손이 나갈 때는 같이 왼발. 나가면 되니? 같이 나가잖아. 그 몸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오른손이 나가면 반대로 발은 어디가 나가야 될까? 왼발이 나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른손, 그러니까 앞으로 가려니까 우리 몸이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까 이동해야 되는데 앞으로 몸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손을 앞으로 뻗고 다리도 앞으로 뻗는데 같은 쪽이 동시에 나가버리면 이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니까 오른손이 앞으로 나갈 땐 발은 왼발이 앞으로. 근데 동물은 그게 안 되는 동물들이 있죠. 팔이 없는 동물들. 누구야? 조류. 조류 같은 애들은 물로 계신 게 몸을 앞으로 이동하는 줄 알아? 어디를 아니, 움직여서? 맞네.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 머리. 왜 새들 보면 탁탁탁 하는 거 보면 애들 걸어 다닐 때? 오리나 뭐 새들 보면은 걸어 다닐 때 보면 고개가 막 움직여. 왜냐면 걔들 앞으로 이동하려면 우리는 발을 앞으로 내딛는다든지 팔을 앞으로 내딛어야 되는데 조류는 발도 짧고 팔이 없잖아. 펭귄도 마찬가지고 펭귄은 약간 뒤뚱거리긴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팔과 다리를 조절을 하는데 조류는 팔이 없고 날개니까 그다음에 다리가 짧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돼서 머리로 움직이면서 약간 뒤뚱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 생각보다 무게중심을 이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아까 그 너희는 요거 안 되고 엎드려서 일어나는 거는 잘안 되고 뭐 손가락으로 앉아있는 사람 일어나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아까 캔 있지 음료수 캔다쓴거뭐 일부러 사 먹을 필요는 없고 그런 게다 비어져 있는 거를 물 어느 정도 넣으면 된다고 했어 얘들아. 3분의 1. 3분의 1 정도 넣으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세울 수 있어.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마술할 때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실제 마술이 과학 원리에서 따온 것들이 많아요. 뭐 서커스도 아니면 마찬가지고 사기나 과학들. 그리고 아까 우리 희훈이가 알려준 것처럼 뭐 동전 무게 비교해봐도 되고 아니면 집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확한 무게는 측정할 수 없지만 요 수평잡기 원리로 여러 가지 무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